달기로부터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 다육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2년 1월 30일 실루엣을 프리티 다육에서 사장님께서 합식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먼노 일자 합식할 때 그렇게 합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 해주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우겨우 그걸 했고, 그 다음에 항아리 뚜껑에다가 먼노 합식도 사장님께서 안 해준다고 하는 거라서 합식을 해주셨고, 이 실루엣 합식을 해달라니까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그냥 이 장독 뚜껑이 화분이 낮기 때문에 이 다육이들한테 진짜 최고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합식보다는 이 장독 뚜껑에다 다육이를 심어서 키워보고 싶은 생각에 합식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우겨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키워요. 이제 사장님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그거 잘 크고 있어? 라고 하셔서 잘 크고 있어 사장님. 그때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담습니다. 무게가요 어마무시해요. 진짜 무거워요. 갖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뭐 들고 사장님한테 보여주러 갈 수가 없어요. 자, 요 녀석 왜 보여드리냐면 마른 잎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런 마른 잎을 뗄 때에는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장비빨, 저는 이제 요 청새치 모양의 핀셋을 쓰는데, 요거는 병원에서 간호사님들이 사용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드레싱 핀셋입니다. 검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댓글에 간혹 있으신데, 저는 그냥 그 핀셋으로, 의료용 핀셋으로 검색을 하면은 진짜 다양한 그 핀셋이 검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핀셋 쇼핑하셔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비인후과 핀셋도 거기에 있고, 치과 핀셋도. 자, 요렇게. 요런 이비인후과 핀셋, 요건 드레싱 핀셋, 그 다음에 요런 포셋, 겸자도 있는데, 요런 겸자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겸자를 사용을 해요. 갖고 강아지 미용 겸자도 있고요. 낚시 겸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의료용 겸자도 있고요. 겸자는 사이즈별로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뭐 굳이 뭐 의료용 겸자가 아니더라도, 보니까는 강아지 미용 겸자로 하면은 그건 또 가격대가 조금 더 이렇게 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쇼핑을 못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세대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자녀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데, 어쨌거나 요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 행복한 꽃그릇에서도 일부 이제 요런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갖고 여러분들 그쪽에서도 한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한꺼번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고 써보고 싶은데, 왜냐면 요 핀셋도 여러분 진짜 좋은 핀셋이 이 다육 생활에 얼마나 편안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이라든가 먼노, 도테랑 요런 애들은 마른 잎 한번 떼면 저는 막 엄지손가락이 얼얼해요. 하도 힘을 줘갖고 얘네들을 땡겨야 되니까 갖고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겸자를 쓰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갖고 너무 좋았어요. 이 겸자는 제가 어떻게 하라냐면, 제가 주로 보는 호주에 유튜브를, 다육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겸자를 쓰는데, 제가 딱 그거 보는 순간, 저거다. 나에게 필요한 게 저거구나. 이래서 사람은, 그런 정보들, 물론 제가 그 정보를 찾아간 건 아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바로 검색했잖아요. 가위같이 생긴 핀셋, 막 해갖고, 겸자라는 말을 저는 몰라갖고, 그렇게 찾아다녔죠.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 저는 그냥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냥 영상에서 포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저는 이제 포셉으로 이제 검색을 막 해갖고선 했더니, 포셉은 막 여러 방면에서 사용을 하는 이게 이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미용에서도 나오고, 낚시에서도 나오고, 요거는 낚시에서 사용하는 낚시 겸자예요. 그 지금 실루엣이 굉장히 많이 커갖고 다육들끼리 서로 지금 간섭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러지 않고 띄엄띄엄 신겨갖고
그때 제가 합식을 하겠다고 하는 개수를 착오를 했어요. 이 정도 개수면 요 항아리가 꽉찰 거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심으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원형, 큰 원형 화분에다가 다위소를 합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이제 잘 자란 다육이들 합식을 하실 때 항상 보면은 다육이 수량이 부족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구매를 하시는 게 팁입니다. 자자자, 이렇게 마른 잎을 제가 사실 작은 겸자가 있는데 작은 겸자는 우리 짝꿍이 지금 키핑장에서 하엽을 떼고 있습니다. 이 다육이가 지금 분갈이한 지 1월 달에 분갈이했잖아요. 분갈이한 지 지금이 8월이니까 7개월 만에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어요. 사실 이렇게 크지 않았고 옆 다육이하고 간섭도 없었어요. 제가 실루엣 합식을 결정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실루엣이 수영상 옆 다육이하고 간섭이 덜한, 그러니까 손톱이 날카롭지 않고 그다음에 애기들이 그냥 약간 조금 봉긋하게 올라간다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실루엣을 합식을 결정을 했는데 어머 얘들이 크니까 그냥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갖고 옆에 다육들을 밀어내는데 완전 힘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밀어 되더라고요. 제가 분갈이 할 때만 해도 왜 느낌에 얌전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 그냥 완전 근육질, 완전 근육질에다가 그냥 힘도 엄청 세갖고 다육이 밀어내는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래갖고 지금은 이 화산석을 빼내야 될 판인데 화산석도 정말 사장님께서 진짜로 너무너무 잘 몰아 넣으셔가지고 화산석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살짝살짝씩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강을 조금 해주면서 요 녀석들 이렇게 하엽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친정엄마는 마른 잎뗄때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다가 이 숟가락하고 요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마른 잎 떼면 약간 들썩들썩 거리기도 하고 목대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풀 세트야. 그냥 이거 하면서 요 다육이가 자리를 잘 잡았나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조금 이제 마른 잎을 떼면 목대가 생기고 이제 거기 목대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공기뿌리가 이제 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흙으로 그냥 거기를 이렇게 메꿔줍니다. 어떡하냐? 더러워졌다. 빼야 되겠다. 에잉.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막 계속 막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어떤 이제 이런 그 힘이 가해질 때마다 다육들이 스크래치가 나죠. 스크래치가. 또 이제 요거 강제로 빼려고 하다가 다육이 얼굴에다가 상처를 내고 아주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자, 요렇게 이쪽에는 마른 잎을 떼고 좀 공간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상토를 배양토를 좀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때 저는 이렇게 상처가 잘 나가지고 진짜 스트레스야. 저 마른 잎 떼는 것도요. 진짜 일 삼아서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오죽하면 그래갖고 이렇게 마른 잎 떼는 장비에 이렇게 열성을 다하겠습니까? 포셋도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저는 곡선, 직선 포셋 다 있습니다. 아유. 근데 해보니까 저는 직선 포셋이 더 좋은데 이제 단지네다육 사장님께서는 곡선 포셋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달라요. 저희 친정엄마는 포셋 쓰는 거 조금 어려워하시고. 이게 겸자가 여기에 걸쇠가 걸리니까 엄마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꼬꾸리새에서는 겸자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오면서 클 필요가 없거든요. 작게 나오면서 그 걸쇠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것도. 요거는 완전히 마르지 않았는데 요 잎은 제가 좀 떼겠습니다. 겸자 써보신 분들 진짜 좋아하세요. 일단 겸자 안 써보신 엄마들은 겸자 꼭 써보세요. 겸자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제 이걸 보시면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떤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아, 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정도로 크는구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아, 합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간격을 조금 남겨두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상면이 지금 얘는 여러분 장독 뚜껑이에요. 상면이 이렇게 낮은 화분들은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요. 상면 물바름도 엄청 좋고 배수도 빨리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여기다가 합식을 해놨으니 이게 진짜로 다육들이 빨리 무거워지거든요. 갖고 다육들이 금방 예뻐져요. 사실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예뻐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독 뚜껑 아이템 좋아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런 넓적분이 다 그렇지만은 정말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못 쓰는 이유가 공간 차지를 많이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 뭐 먼로라든가 이런 데 너무 좋아하는데 화분이 정말 여러 개야. 그럴 때는 그냥 이런 데다가 합식해갖고 한 데다가 이렇게 딱 몰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뭐 물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게 편하니까. 자, 그래도 얘는 도테랑이나 창다육처럼 이 마른 잎이 고집이 세지는 않네. 그런 다육들은 진짜 뗄 때 너무 힘들어갖고 손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아,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습니다. 아주. 이쪽에도 마른 잎이. 이제 이런 마른 잎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떼는 게 진짜 일이에요. 얘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소환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마른 잎을 제거를 해주는 거는 얘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 이제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걔 잘 있어? 라고 궁금해 하셔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 언니, 잘 키웠지? 완전히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이 와중에 어떤 애기도 있냐면, 얘가 생장점이 소멸해갖고 묘하게 거기서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다육도 있습니다. 으아. 볼 때마다 되게, 아이고,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라고 했었는데, 요번 시간에 이렇게 겸사겸사 하니까 좋다.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면 얘를 보면 너는 해줬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물 잘 먹고 건강해갖고 진짜 너무 잘 컸어. 근데 떡 벌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 야, 좀 나와볼래? 이렇게. 그리고 요거 영상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께 뭐 얘가 소멸했어요. 이쪽에 아이고 더러워. 이쪽에 생장점이 소멸해 가지고 지금 아기가 양쪽으로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 얼굴 하나가 소멸하고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자, 이제 중간중간에 껴있는 이런 화산석의 역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쪽에다가 물을 줘요. 화산석에 대고 물을 주면 이제 화산석을 따라서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배양토를 패이지 않게, 그다음에 다육이 얼굴에다가 상면 관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육이한테 관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보이는 저 풀떼기 같은 애들이 얘는 이제 그 황금 세덤이고 지금 여기 루비가 같이 있는데, 루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뿌리 장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어 놓을 때 내가 물 관리가 조금 안 된다, 이 다육이가 좀 물에 조금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루비를 같이 심어 놓으면 초창기에는 물 관리하는데 되게 얘가 어떤 그 역할을 되게 잘 해줘요. 그래갖고 같이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물이 필요한 컨디션이 아닌데, 아, 이쁘다. 얘가 색깔이 엄청 예쁘게 또 물이 들겠죠? 제가 물 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합식하실 때
꿀팁으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화산석 위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튀어? 이렇게 화산석 위로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러면 다 여기 얼굴에 물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배양토가 파이지 않으면서도 관수를 할수 있더라고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예쁘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22년 1월 30일 프리티다육에서 장독 뚜껑에다가 합식을 한요 실루엣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어머, 10개네? 사장님이 짝수를 안 해주, 아, 이것까지 11개, 11개지. 사장님은 절대 짝수를 이렇게 안 해주시려고 하세요. 항상 홀수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했고요. 여기 루비 같은 경우에는 막 늘어지면 제가 막 계속 끊어요. 그냥 이렇게 늘어지면 여기를 그냥 손으로 끊어갖고, 왜냐면 얘가 막 늘어져갖고, 막 엽다육이 뭐 어디 지저분하게 가는 게 싫어서 이렇게 끊어서 그냥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꽂아놔요. 근데 요 루비가 워낙에 뿌리 번식이 빠르니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루비의 이런 성질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냥 루비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어갖고 저는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얘가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모자라게 제가 계속 막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게 여기서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영상에 담았는데 언니야 이렇게 뚱뚱이처럼 됐어. 금방 다 밀어내고 난리야. 너무 잘 컸죠. 너무 잘 컸어. 너무 예쁩니다. 가을에 아마 금방 물들 거예요. 원래 진짜 예쁘게 물든 아가들이 심었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에 금방 예쁘게 또다시 물이 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예쁘게 물들면 그때 또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못 넣어 합식한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못 넣어. 장독 뚜껑에 합식한 못 넣어 좀 보세요. 서로 그냥 얼굴이 그냥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사실 저기 실패한 다육이 있었는데 그 실패한 다육들 자리를 저 녀석들 건강한 녀석들이 전부 다 지금 메꿔나가고 있어요. 저게 그 당시에 한 포트에 4,000원짜리 묵둥이 못노였었는데 저 영상 나가고 애기 못노 말고 묵둥이 못노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었어요.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일자 화분에 합식했던 못노도 보여드릴게요. 일자 화분에 합식했던 못노도 지금 저렇게 막 미어지도록 지금 크고 있습니다. 여기 통나무에다 합식했던 원노는 양쪽 끝 애기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세 개만 남아있는데 뭐 저는 그냥 이대로 키워도 괜찮고 오히려 좀 간격을 띄워갖고 여기서 진짜 큰 얼굴이 되도록 키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실로엣 마른 잎 정리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